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해야 합니다.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에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두 건 중에 한 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매매 취소 거래 세 건 중 한 건이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만 건 이상의 매매 취소건 가운데 약 32%가 당시 거래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포, 강남, 서초 등 집값이 특히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뒤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 매매 신고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허위 거래 신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허위 신고로 호가만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매 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계약, 거래 조작 행위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허위거래 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바랍니다.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하게 집값 거품을 확산하는 악의적 형태를 근절하겠습니다.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